자, 먼저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 실기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가공 공정 설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화면상에는 그러니까 그 제가 보는 화면이죠. 제가 보는 화면에는 지금 그 현재 그 도면이 있어요. 신선반 도면이. 네, 신선반 도면인데 지금 아마 현재 실시간에서 아마 보일 텐데. 그래서 CA3번 이 도면을 가지고 기호 진행하는데,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정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1차 이 부분 가공 진행하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여기 끝나는 건 아니고 이걸 연장을 해서 이 부분까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1차 가공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가공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가공 프로그램 짜도록 할게요. 먼저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달아줍니다. 주소는 임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123-A. 환경 설정해 주시고, G17. G53만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G54. 그 다음에 09 선택. 그 다음에 추측 최대 전수. 그 다음 주석 일정 제어.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시작 위치. 시작 위치는 재료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좀 교육, 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엉뚱한 그 음성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그 이해 좀 해주시고, 먼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소재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소재가 파이 60짜리를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럭지는 96짜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 97짜리를 쓰는 걸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춰서 시작 좀 잡아주셔야 되고, 그럼 G00 X는 한 64.7, 2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탁 사이클 G71 U 값, 그 다음에 R 값, G71, P값, Q값, 그 다음 정상 여유량, X축 방향, 그 다음 정상 여유량, Z축 방향, 그 다음에 F값, 이송 속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10번, 공구 이동 경로의 시작 위치, 시작 첫 번째 블록이죠. 그 시작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구 인선 반경 오른쪽 보정 G42, 그 다음 G00, X-2.Z 2점으로 시작합니다. 그 X-2점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원의 중심점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거는 이제 공구 인선 반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안으로 다운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위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G01, Z는 0점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구는 현재 이 위치로 와 있는 거죠. 이 정도 와 있겠네요. 이 정도 위치.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 공구를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위치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C2.5 못딱이네요. 그러면 C2.5 곱하기 1을 하면 5mm만큼 덜 들어가야 되니까 X는 54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못딱이 합니다. X는 59에 Z-2.5.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쭉 가주시면 돼요. 얼마까지 가주면 되냐? 한 반띵 정도. 반띵이라는 거는 40mm 정도까지 가주시면 되겠다. 40mm. 40mm까지 가주시고 받았으면 이제 안정을 띄워줍니다. 안정을 띄울 때는 그냥 바로 올려주셔도 상관없으니까 N20, X는 64 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 G40, G40 빠졌네. G40, X는 64점까지 올려주셔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X60. 아니, 상관없겠다. 아니면 G40을 좀 뒤로 좀 빼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M09. 아, 절삭용 5니 빠졌네. M08. M08 집어넣고, M09. 그 다음에 M05, M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황삭 사이클 마무리. 그 다음에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홈이 있네요. 정삭한 다음에 홈을 또 파야 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T0303, G50 생략, G90, S200 정도의 N03, G00, X64.Z 2점에, G70, P10번, Q20번, F0점에 N08 해서 정삭을 진행합니다. 정삭이 끝나면은 또 마찬가지로 절삭유 오프해 주시고 안전거리 띄워 주시면 되겠네요. 추측정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원래는 절삭유랑 이 추측정지는 어떤 그 이동할 때 같이 세트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실제로 가공할 때는 문제는 안 생기는데 VCNC라는 시뮬레이터 이용할 때는 절삭유 오프라든지 절삭유 오프 솔직히 해당은 없어요. 근데 추측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다가 에러 같더라고요. 쓸데없이. 그런 걸좀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실시간으로는 아마 도면이나 폰을 짜는 건안 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따로 컴퓨터상에 저장하고 있고요. 요게 프로그램 짜는 게 완성이 되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참고하고 계시고요. 제 얼굴만 나와요. 참고로 실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홈바이트 들어갑니다. M01 들어가고, 그 다음에 T0505. 홈바이트 들어갑니다. 홈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측 최대 회전수 G50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소 일정 제어도 작게 들어갑니다. 홈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회전수를 고속으로 하면은, 공구가 부러져요.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저속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강의하다 끊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홈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 가공이죠. 직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안전거리를 띄워서 공구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G05 X는 64점, Z는 마이너스 치수를 뽑아야겠네요. 11.5. G01 X는 53, F는 0.1. G04X는 0.5초, 그다음 G01X는 64, F는 0.5 정도에서 빨리 뺍니다.
홈바이트는 폭이 3일짜리를 쓸 거기 때문에 한번 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팀 G09 X는 150점, 세트 150점. M09, M05, M01 들어갑니다. 아, M09이라네. M3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 부분, 첫 번째 A 부분 가공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장하고 이제 이어서 B 부분 프로그램 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